당신 1년마다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았잖아. 아이, 설사 1년 사이에 뭐가 생겼다고 해도 작은 혹종도나 촉이라니까.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. 어떻게 그렇게 남이 얘기하듯이 해요? 아, 그럼 그렇게 걱정되면은 내일 검사 받으러 가. 병원 예약 당겨놓을게. 아니, 안 돼요. 내일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. 일단 들어가서 좀 잡시다. 아, 이렇게 밤샐 수는 없잖아. 당신 먼저 들어가요. 나 좀 더 이따 갈게요. 요즘 많이 힘드시죠?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렇지만 아빠 딸 백자은 이제 기운 내려고요. 무엇보다 아빠가 이렇게 무사히 제 곁에 돌아와 주셨잖아요. 고맙습니다, 아빠. 아빠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세요. 잠시 동안만 서울을 떠나 있을게요. 아빠 딸 백자은 곧 씩씩하게 회복해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. 그리고 이건 아빠 실종되던 날 드리려던 행운의 부적이에요. 앞으로는 꼭 언제나 몸에 지니셔야 해요. 자은 울림. 아파? 어떻게 아파? 많이 아파? 해주세요. 그럴까? 호해줄까? 이름이 뭐야? 지민이야. 지민이. 이름도 얼굴만큼 이쁘네. 우리 지민이 배 싹 날아. 후. 같이 같이. 같이 같이. 그림 그려주세요. 손가락이 아파요. 손가락 아파? 그럼 아픈 손가락부터 후. 누나 그림 잘 그리는 건 어떻게 알았어? 자, 앉아봐. 자. 니들도 와서 같이 봐. 일로 와. 앉아봐. 그림 그려줄게. 뭐예요? 이건 오작이야. 오작이가 뭔데요? 오리 알지, 오리? 꽥꽥 오리 알아? 열어! 열어!